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우리 미주미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항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이항영입니다. 네. 아유, 항상. 아, 근데 미국 주식이 답이다 그 책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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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밤에 또 가서 또 많이 읽었거든요. 어, 책 좀 쉽죠. 네. 네. 하여튼 읽고 시작 이야기는 해야 되겠더라고. 그냥 막 하지 말고. 네. 책은 한국 주식하고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조금 많이 다르지만 실제로 네. 그 저희가 하고자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결국 제가 알기에는 김프로님도 거의 똑같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방송을 하시잖아요. 예. 좋은 주식을 좀 길게 갖고 가자. 그리고 너무 트레이딩 많이 하자 말씀드려요. 그 말이 나온 게 보면 저희가 또 다른 분들 해본 적은 모르지만 저희가 랜선으로 북콘서트가 또 출판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랜선. 네. 랜선으로 하셔야 돼요. 오프라인 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네. 네. 줌을 이용해서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줌이 어제 폭등해 버렸더만. 아, 그러니까요. 아, 이게. 네. 우리도 지금 어제 오건영 팀장을 줌으로 했어요. 우리 네네. 회의도 줌으로 해요. 네네. 근데 줌을 안 샀지. 그러니까요. 네? 지나고 나서 그런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걸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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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어디 미국 시장부터 일단 봐야 되죠? 네, 전체적인 네, 흐름만 네, 잠깐 보겠는데 네. 사실 매일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리니까 약간 좀 그런데요. 나스닥은 오늘 42번째로 올해 들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S&P500은 21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무슨 경제 지표도 있고 수많은 지표도 있죠. 오늘도 ISM 지수도 네. 있고 주택 가격이 있는데 사실 그다음 하나 그림 보면 사실 저는 이해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어려운 그림이 아니라 예. 그다음 그림만 딱 보여주시면 이해가 몇 개만 보여주시면 될 텐데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 확진자 추이가 상당히 예. 경향성을 가지고 예. 떨어지네요. 이거는 이제 매일매일이기 때문에 약간 그 굴곡은 있는데요. 추세적으로 예. 내려가고 있고 31일자가 지금 3만 1,000명대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엄청난 숫자죠. 그렇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방향성이거든요. 방향성이 좀 내려가고 있다는 것 자체. 우리나라는 지금 누적 2만 명 갖고도 난리인데 미국은 하루에 3만 명이지만 이거 자체도 좀 내려오고 있는 건 우리가 팩트다라는 점 좀 확인드리겠고요. 네. 하나만 한 두 개만 경제 지표 보겠는데 저희가 월요일날도 이번 주에 중요한 건 물론 고용보고서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조업 지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제조업 PMI가 나름 또 깜짝이 또 나왔습니다. 한 56 정도가 나왔는데요. 2018년 11월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50이 넘으면 좋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50 이하면 안 좋다. 아주 단순하게 보셔야 되겠는데요. 네. 이것도 역시 지금 2018년 11월 이후 최고라고 네. 보셔야 되겠고요. 주택 가격은 이제 여러 군데 사는데 오늘 발표된 건 전국 부동산 리얼터 협회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발표한 건데요. 7월 달에 전년 대비 5.5%가 올라갔는데 예. 그 폭으로 보면 2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달은 전년 대비 한 4.5% 올라갔는데 그만큼 약간 좀 빨리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결국은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결국은 주택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이사에 대한 수요, 그리고 신규, 그리고 이런 건 모기지가 3% 이하로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사상 최저니까 이런 것들이 좀 구매자의 심리를 좀 자극하는 그런 거. 네, 그런 거. 그러니까 경제지표는 이렇게 한 두세 가지만 일단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겠는데. 예, 그렇죠. 요즘 보면 사실 두 종목 아닙니까? 테슬라. 예, 네, 애플과 테슬라인데요. 네. 어저께 새벽, 그러니까 어저께 새벽은 이제 많은 분들이 테슬라 갖고 박수 치시고 좋아졌고 네. 환호를 지르실 텐데요. 오늘 애플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애플이 어저께는 3%라서 테슬라 대비 뒤졌는데 오늘은 애플이 또 4%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애 태우는군요. 애플과 테슬라. 그러니까요, 지금. JP모건은 JP모건에서요. 115달러 목표 주가를 150달러 올려놨는데 와. 사실 제가 오늘 새벽에 보고 네. 뭔 일이야 했어요. 저도 150달러 갖고 뭔 소리야 했더니 저도 깜빡한 거죠. 액분? 예, 액분. 주식 분할하는 거 저도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150달러라면 기존 가격은 600달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웨드부시에서 600달러 월가 최고였었는데 오늘 보면 JP모건. 따라가네요. 예, 뱅크오메리칸 세 군데가 오늘 150달러 얘기했기 때문에 600 이제 많은 사람 얘기하겠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뇌피셜인데 이 정도 되면 뭔가 또 틀려는 사람이 예. 607달러 이렇게 제시하는 친구가 나옵니다. 항상 보면. 튀는 친구가 꼭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예. 처음에는 이제 큰 애들은 이제 그 라운드 넘버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튀는 애가 나오면 특정 가격이다. 예.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엑셀로 다 계산하는 식이 있거든요. 다 해보셨지만 그러니까 딱 나오면 그대로 찔러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네. 보셔야 되겠고요. 테슬라는 어제 충분히 밤에 논의가 됐겠지만 50억 달러의 증자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6조 정도 한국 돈이잖아요. 네. 그럼 이거 갖고 무슨 말들이 많죠. 한 2, 3주 전에 유상증자 없을 것이다 얘기했었는데 네. 일론 머스크 항상 이렇게 말을
이게 말이 그런 거에 대해서 방향성을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너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심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달 전에도 테슬라가 막 반등할 때도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통해서 주가 너무 비싸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때는 7% 떨어졌는데 그때도 제가 방송이나 저희 미주미에서 얘기할 때 과거 히스토리를 보여드렸어요. 한 네다섯 번 했거든요. 네. 그때마다 3개월에 주가는 30%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서 주가 비싸다고 얘기할 수 있죠. 자기 회사가. 네. 너무 멀티플이 비싸다고 할 수 있고 돈이 필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재무 담당자는 좀 더 밸런스 시설, 즉 대체대 지표를 좋게 하고 부채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증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다. 그리고 이게 네. 그 어떤 50억 달러 돈이 지금 4,500억 달러의 시가총에서 크게 얼마 안 되거든요. 1%.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우려하지 마시겠고요. 그보다는 하여튼 테슬라를 진짜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네.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흔들거리는 성격이냐에 따라서 테슬라에 대한 주가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럼 애플이 좋으냐 테슬라가 좋으냐 말들이 많은데 제가 정답 없는 거고 제가 표를 하나 간단히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예. 그러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TTM입니다. 12개월 예상 실적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예상 실 지금까지의 실적으로 봤을 때 PR만 보시면 되겠는데요. 애플이 한 40배 나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한 1300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야 이건 뭔 소리야 12개월 예상 실적을 해야지 그래도 한 150배 나오거든요. 그리고 애플도 한 36배 정도 나오는데 제가 드릴 싶은 말씀은 약간 변동성이 애플이 적죠. 사실 테슬라보다. 네. 그 정도 느끼시면 되겠고요. 애플이 왜 그러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이나 페이스북이나 똑같잖아요. 다 비슷하잖아요. 40배 언저리이기 때문에 너무 더 비싼 것도 아니다 애플이 라는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1240배예요. 그냥 뭐 애플이 30몇 배에서 40배 수준이면 우리 그 우리 회사 우리나라 기업들 네. 중에도 저거보다 훨씬 비싼 애들 많으니까 애플만 딱 꼬집어서 버블이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네, 엄청 많죠. 말들 다 서로 다 조심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보다 엄청 높은 것도 많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많이 나온 김에 그 제가 오늘은 그 두 개뿐만 아니라 이제 줌비디오가 더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예. 예. 저희가 앞서 이제 프로님도 쓰셨고 사실 저도 이제 줌을 작년부터 저희도 유료 결제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이전 세대 이제 스카이프를 많이 쓰셨어요. 그렇죠. 아, 예. 요 대한민국도 요즘도 방송도 보면 스카이프 쓰는 데 꽤 있어요. 예. 저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사적 얘기 하나 해드리면 작년 봄에 제가 외국에 있어 캐나다에서 몇 달이 있었는데 예. 그때 미국 캐나다 분이 어떤 아주머니입니다. 60살 먹은 아주머니가 하다가 너 무슨 일 하냐 한국에서 와갖고 그래서 저는 여전히 방송을 한다 한국 방송하고 뭐로 하냐 했더니 화상을 한다 그랬더니 딱 물어보는 게 저한테 줌 해? 딱 물어보더라고요. 스카이프를 안 하고 줌을 하다 그래갖고 저희가 아 우리도 시스템 바꿔야겠다면서 장우석 본부장이랑 저희도 화상회의 할 때 줌으로 바꾸고 그래 가셨잖아요. 네, 결제를 했거든요. 네. 지금도 쓰고 있는데 저희 한 달에 비싼 거 쓰거든요. 그 근데 네. 네, 자동으로 하고 사실 줌을 통하면 거기서 바로 유튜브도 바로 송출하는 기능 맞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데 아. 어찌 됐건 줌이 일반화돼 있는데 요즘은 줌을 여러분들이 잘 안 쓰신 분은 모르시지만 학생들 다 알아요. 네. 우리나라 대학교 거의 다 씁니다 지금. 네. 다 돈 내고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수치가 있겠지만 오늘 40% 올라간 건 놀랍죠. 그렇지만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딱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매출이 4배 늘었다는 거. 그게 하나 팩트가 되겠고요. 아니, 매출이 하루에 40%가 오른 거예요? 아, 오늘 40% 올랐어요. 매출, 그러니까 좀 이따 더 깜짝 놀랄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 4배 올라갔고요. 전년 대비요. 월간 활성화된 사용자 수가 하여튼 저는 이런 수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조그만 회사도 안 하고. 4,700%가 늘어났습니다. 47배? 47배입니까? 400, 하여튼 계산도 안 되는 거죠. 하여튼. 4,700% 맞습니다. 47배가 늘어났죠. 네. 매출 가이던스가 이렇게 또 슈퍼 깜짝 가이던스라는 건 전 본 적이 없어요. 얼마 전에 세일즈포스트가 깜짝 가이던스 냈는데 그때 한 10% 올렸거든요. 네. 저걸 슈퍼 몬스터라 그래도 몬스터. 정확히 하셨네요. 네, 몬스터. 네, 그래서 오늘 잠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몬스터가 정말 나옵니다. 네. 6.6억 달러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전망이 컨센서스가 5억 달러였거든요. 아. 이런 건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니 모건 스탠리가 쫙 목표주, 비롯해 목표주 올려갔고요. 오늘 20여 명의 애널리스트가 의견을 발표했는데 18명이 목표주가 올렸어요. 네. 핵심은 BTIG인데요. 중립에서 매수를 하려고 여태까지 목표주가 없었는데 단박에 500달러로 제시했고 원리가 최고를 했는데 여기서 오늘 문장이 길어서 제가 다 못 봤는데 네. 핵심 키워드만 몇 문장만 읽고 왔거든요. 솔직히 네.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이번에 실적은 몬스터란 말이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몬스터란 말이 하나의 키워드가 되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소울입니다.
자기가 잘못 봤다는 거죠. Sorry. 예. 네. 그게 오늘 두 개의 문장이죠. 그러니까 뭐 레포트랑 10회 되겠죠. 아니 난 진짜 네. 그거 좋은 말이네. 우리 네. 저 우리는 쏘리를 너무 안 해. 그렇죠. 애널리스트들. 저희는 불쌍해요. 아 적어도 테슬라에 대해서는 쏘리 해야지. 하긴 하여튼 대단하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더 핵심이 되겠는데요. 네. IBM이 지금 그 다우 종목인 거 아시잖아요. 네. 예, 네, 다우 종목이고요. 정말 역사 전통을 하는 기업인데, 네. IBM이 시가총을 넘어섰습니다, 얘네가요. 주미? 네, 주미요. 상장은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요. 그래갖고, 여튼, 이게 올라갔는데, 그 다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인데요. 네. 이게 쉽게 해서 이익인데, 이게 뭐 주당 이익인데, 하여튼 이익으로 보시면 되겠죠. 결국은 주식수로 나는 거니까요. 지금 이게 보면 이익이요. 2020년부터 아주 조금 낮죠. 상장하기 위해서 조금 겨우 난 겁니다. 네. 의미가 없는 숫자가 되겠고요. 하나, 둘, 셋, 네 번까지 좀 낮다가 1분기에는 많이 늘어났는데 2분기에 이제 폭주했잖아요. 네. 사살패라는 건 이제 깜짝 실적이 났다는 겁니다. 네. 여기 의미가 뭐냐면 이건 저도 이거는 뇌피셜이 아니 일부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정도. 네. 그러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요. 네. 너 이거 안 됐다고 해서 뭐라 그러시면 안 되고요. S&P 500에 들어갈 조건을 갖췄습니다, 이게. 주미? 네. 이번에 주권을 갖췄습니다. 근데 이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건 아무도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도 테슬라가 그렇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는 네.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마음속에 들어와 있을 뿐이지 아직 모르거든요. 네. 지금 제가 알기에는 9월 18일 날 위원회가 열리는데 그것도 열릴지 안 될지 모르고 갑자기 확산되면 안 될 수 있는데 이거가 일단은 조건은 부합된 거로 지금 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정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만 생각하는데 야, 줌도 들어갈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게 원래가 일단 시가이고 그래서 오늘 40%가 급등했다라고. 이건 거의 단독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건요. 네.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달러가 싸잖아요. 네. 그럼 지금 사면 예전보다 좀 더 싸게 사는 겁니까? 아, 그렇죠. 아빠라면 말씀하신 대로 달러가 좀 약해졌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 돈을 생각하면 어제보다 같은 금액으로 보면 단돈 10원이라도 싸게 사는 거죠. 아, 그럼 네, 한국 돈으로 그럼 역으로 계산했을게요. 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미 S&P에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월가가 예측을 하고 있다. 조건은 갖췄다라는 정도까지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그림 뭡니까 이분? 다음은 이제. 올해 엊그저께 얘기했던 월마트가 되겠네요. 월마트. 아직까지 내 틱톡이 결론은 안 났는데요. 네. 그런 건 상관없이 월마트에서 월마트 플러스를 발표했고요. 출시를 했고요. 뱅크 아메리카에서 목표 지수를 급하게 올려가면서 역시 하루 조정 보도이더니 사상 최고로 바로 갔고요. 치폴레는 이거 미국에 계시면 모를 수가 없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네. 멕시칸 타코. 푸드로. 예, 타코 이런 거 하는 건데요. 네. 웨드부시에서 1320에서 1600으로 올려놨고요. 웨드부시, 그 치폴레도 1000달러가 넘어서 이것도 일부에서는 주식 분할에 지금 포텐이 있는 기업으로 분류하는 기업이거든요. 네. 어떤 이런 것들 계속 잘 나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그냥 아마존까지만 하나 보면 아마존은 월마트 이런 거 상관없이 오늘도 그냥 사상 최고 갔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치폴레라는 데도 사상 최고가. 아 근데 네. 어제 우리 글로벌 라이브에서 장우석 본부장이 나오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장우석 본부장하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우리가 8월 첫째 날부터 이제 글로벌 라이브를 시작했잖아요. 네. 야, 그래서 참 타이밍이 기가 막혔네. 네. 하자마자 많이 빠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장우석 본부장도 와, 글쎄요. 이렇게 오르는 건 저도 예상을 못 했네요. 네, 맞습니다. 약간 네. 톤이 네. 8월 초 중반하고는 좀 달라졌더라고요. 왜냐면 저나 이제 장우석 본부장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네. 주가가 주식은 이제 많은 분들이 테슬라만 보시고 애플만 보시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네. 주식은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지금 굴곡도 있는 게 맞는데 너무 네. 이렇게 급하다 올라가 보면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나의 쉽게 해서 뭐 놓고 뭐 먹기 식으로 투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네. 계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주식은 진짜 여기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엄청 위험한 거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면 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하지만 뭐 열 종목 중에 한 종목, 열다섯 종목의 한 종목을 애플이나 이런 테슬라 갖고 가셔도 되죠. 다만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캐나다에 아는 지인이 있는데 제가 다른 분들 다 뭐라 그러지만 그 친구는 성격이 몰빵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년 이맘때 한 5월 달에 만났는데 테슬라를 몰빵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 친구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안 봅니다. 차트도 안 보고 재무제표도 모르고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사도 된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가 겨울에 다시 만났는데 아, 형님 다 팔았다는 거예요. 네. 언제 지난 겨울에? 작년 12월 26일에 네. 갔어요 그 친구를. 그랬더니 그래서 왜 그랬냐니까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 팔았고 형님 말을 안 듣고 이제 그때도 한 2배 반 정도 벌었어요. 네. 그때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뭐 샀냐니까 아 진짜 100% 팩트인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제가 다 보니까 자기가 그 인테리어 비즈니스라는 친구예요. 네. 소위 F150 타고 다니는 친구인데 자기가 모든 물건 예전에 오프라인 했는데 다 온라인 산다는 거예요. 네. 아마존은 못 봤어요 그 친구가. 아 테슬라로 먹어가지고 네. 아마존으로. 근데 지금은 또 샀는지 안 샀는지 다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친구들은 가능하고 그 친구들 양봉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 친구는 가능해요 전프로. 네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친구는 가능하죠. 네. 그런 친구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꼭 너무 이렇게 몰빵하는. 그래서 그분 또 아마존 팔아서 쭈 산 거 아니에요? 모르죠. 그 다음에 제가 아직 안 만나봤는데 이번에 가면 만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런 친구들만 가능하죠. 보통 분들은 저는 그거 아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네. 시간 많이 지내졌으니까 네. 2분기 실적 이제 거의 99% 끝났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리뷰 잠깐 해드리겠는데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주가도 올라가지만 중요한 건 실적 전망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는 네. 거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은 실적 발표 기업의 무려 84%가 어닝 서프라이즈 자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지금 20년 만에 거의 최고 수준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있다는 거 되겠고요. 특히 그 다음이면 예상 대비 실적을 상회한 비율이 23%입니다. 그러니까 23% 정도는 평균으로 실적을 상회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바탕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거는 여러분 꼭 한번 지금까지 잊어버리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요. 긍정적 가이던스가 평균 65%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가이던스 발표한 기업 위주로 보면. 근데 중요한 건 제일 왼쪽에 예를 들어 헬스케어나 아니면 죄송합니다. 소재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100% 기업이 발표한 기업은 다들 가이던스를 네. 얘기한 기업은 다 100%를 했는데 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IT 섹터는요. 평균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6대 4 정도로 6개는 좋게 얘기하지만 4는 안 좋게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해석이 중요한데 무슨 제가 말씀드리고냐면 IT 섹터를 여러분 선정하실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IT 기업에 다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40% 기업은 오히려 전망 내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떨어진 걸 샀지 마시고 좋은 것들 중에서 의견도 올라가고 회사도 가이던스 네. 좋게 한 거. 그게 대표적인 게 세일즈포스 이런 거거든요. 네. 그 줌도 이런 식인데 그런 쪽에서 찾으라고 말씀드려고 왔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될지 모르겠는데 통계도 좋고 차트 분석 다 좋죠. 앞서도 제가 그제 후배를 말씀드렸다시피 좋지만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좀 느긋하게 보시라 말씀드리겠고요. 통계도 다 좋죠. 네. 다 좋지만 너무 통계 심취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의 마음에 따라가시라. 본인 그리고 견딜 수 있는 주식을 사실은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유명한 기업이 오래 팔고 떠나라는 기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한국에도 많이 요즘 인용하는데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게 정말 5월에 떠나고 팔고 떠나라는 기업이 매년 나옵니다. 이 그림이 딱 올해 5월 20일 날, 4월 말인가 나온 그림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틀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계를 보면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매년은요, 매년은 1950년도 이후부터 계속 보면 이게 뭐 어떤 그림이냐면 매 6개월마다 끄는 겁니다. 제일 위에 보면 11월부터 4월까지 사면 평균이 7% 올라갔어요. 네. 가장 좋은 게 맞아요. 제일 안 좋은 거는 5월에 샀다가 10월까지 보면 고작 플러스 1.5%니까 성적이 덜 나왔던 건 맞아요. 나왔지만 그대로 해갖고 올해 팔았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 다음 그림 보이시면 올해 그대로 팔았더라면 한마디로 방송은 그렇지만 메롱된 거거든요. 만약 그대로 팔았다고. 사실 세린 메일을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세린 메일 많이 했어요. 많이 하셨죠. 3월 달에 바닥 잡고 맞아요. 5월 초에 네. 와, 이 정도만 먹어도 와, 그래서 W자 나온다 그래가지고. 아휴. 네, 제가 진짜 여러분 일부 종합 방송 뉴스 채널에서 1,700 간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깜짝 놀라고 제가 페이스북에도 제가 포스팅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겁을 먹지 마시라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9월이면 9월 경계론이 또 사방에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나오고 미국도 나오는데 이거 그 다음 그림 보시면 그것도 팩트만 보시면 맞습니다. 9월이 가장 안 좋았던 건 맞아요. 1986년에 보면 마이너스 0.7이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이너스 0.7 Who cares라는 거죠. 그냥 바이러스 0.7부터 견디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끝장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너무 하지 마시고 그냥 갖고 가시라. 웬만하면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됐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래. 진짜 좀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좀 팔았다가 다시 사면 좀 좋을 수도 있겠죠. 돈을 네. 벌 수도 있겠죠. 그래서 흔한 말로 평균 단가가 떨어지고 오히려 팔고 쌀 때 사면 주식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 다음 그려보시면 다음 그림 바로 보여주시면 뱅가드 자산운용에서 얼마 전에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 깜짝 놀랐는데요. 2월 19일이 이번에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5월 말까지의 투자자의 행태를 조사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좀 어렵게 써있는데 딱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100% 현금화한 투자가들은 개인 투자가건 펀드 투자가건 미국의 0.5%밖에 안 됐다는 얘기고요. 다소 시장보다 평균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매도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매도한 사람들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3월 말까지 보면 어느 정도 아웃퍼포먼스냐면 그 사람들이 58%가 시장 대비 더 우수한 성적을 올린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5월 말까지 회복 초기잖아요. 그때만 보더라도 그렇게 한 사람들의 86%가 시장 대비 저조한 네. 수익을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주식 투자로 돈 버는 거는 저는 결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좀 죄송하지만. 뭐냐면 진짜 좋고 버틸 수 있고 펀더멘탈이 뒷팔이 되는 주식을 장기 투자. 예,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한마디로 트레이딩의 유혹을 잘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유일하게 미국 주식이 답이다 해서 3년째, 4년째 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한 문장으로 설명드리면 유혹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십니다. 사는 유혹이 아니라 파는 유혹에서 벗어나셔야 네.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미국 주식입니다. 이항용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